많은 제니를 현금 거래를 하는 유저에 대한 제보, 그 유저가 저희 직원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혹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결과로서 내부 직원은 특이점이 없다. 이 홈페이지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 공지에 올릴 예정이고 그 홈페이지에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시스템 악용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도 강경 대응 또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또 다른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저희가 지금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러블레앙이라는 분이 그때 출근시켜서 저희가 그 모험가 여러분들께 쿠키를 구워드리면서 제공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모험가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추가적인 보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블레앙은 아무래도 메모리얼 던전의 초기화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상은 소비 아이템이나 확률형 아이템 등을 좀 제공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임시점검이라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뭐 개발자로서나 이런 쪽에 임시점검 보상을 개편하겠습니다라고 차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추후 임시점검 같은 걸 진행했을 때 그 임시점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보상을 못 보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임점도 안 하고 좋은 거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저희 리소스를 변조해서 이미지를 바꿔서 그걸로 좀 쉽게 매크를 돌린다거나 이런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불법적인 것들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네, 차단 방향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PC 설정을 해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지정 PC 사용에 대한 예정이 없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의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정 PC를 지정해서 이렇게 설정해서 함께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어요. 우선 불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여러 가지 불법 프로그램 단속하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모험가님들께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해당 그거를 보시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할 때 이게 단속이라는 게 제가 의심되니까 쟤는 블록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거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을 한 계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블록 조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분들 사실은 이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거라. 왜냐하면 안 계시겠지만 이 안에 불법 프로그램 돌려본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는 만큼 패턴도 계속 달라지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뭐 언제는 뭐 오후에 접속하시는 분들 접속을 갑자기 안 하시고 저희가 퇴근 시간이 넘으면 갑자기 접속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퇴근 시간까지 계속 새벽에 출근해서 보면 몇 번 단속을 당하시면 또 이분이 또 새벽에 접속 안 하시고 시간을 막 바꾸세요.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게임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모험가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라비티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법 프로그램 단속자에 대한 블록 그 연구 블록 리스트도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좀 아무래도 이거 불법 프로그램의 문제가 어떤 분이 보셨을 때는 얘 단속했네 이러실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보시는 분 얘는 계속 있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좀 단속되는 내용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정 PC.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OTP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사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해킹을 당하거나 그 해킹 사고로 인해서 본인만 피해를 입으면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강제로라도 OTP를 사용하게끔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좀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그 한 유저분이 여러 가지 계정을 통해서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한 유저분이 10개, 12개 이상의 계정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나머지 유저분들이 불편해하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제재하거나 혹은 한 유저가 생성할 수 있는 계정의 숫자를 줄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네요. 생성할 수 있는 캐릭터의 수를 줄인다. 는 이미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 20개를 이미 만들어 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캐릭터 지울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거는 사실 캐릭터의 수라기보다는 네, 동시에 접속했던 클라이언트 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도 분명히 게임을 즐기는 분도 맞기도 하고 피해 없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없이 그냥 즐기시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유저 여러분들께서 불편함 없으시기를 피해가 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왕수입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미니 모험가 간담회는 그동안 모험가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여러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앞으로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진행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스튜디오 개발 PM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스튜디오 R1 온라인 개발 PM 김종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매크로 대응에 관한 개발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업데이트 내용 소개해드린 후 현재 모험가님들이 시청 중인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그간 가장 많이 주셨던 매크로, 건의사항, 개선점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매크로 대응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개발팀에서 준비 중인 매크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크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정해놓은 아이템의 기능을 바꾸거나 너프시키거나 또 멀티 클라이언트를 제한하고 피로도 시스템이 운영팀에서 매크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매크로 오신 유저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체커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수동으로 뭔가를 체커를 띄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커를 띄우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체커가 뜨고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답변을 못하는 횟수에 대해 따라서 저강도에서 고강도까지 제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체커는 사냥터가 아닌 마을이나 일부 전투를 진행되지 않는 사냥터에서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바로 체커가 발동된다고 해서 바로 체커가 뜨는 게 아니고 우선 체커 발동 이전에 유저 행동 패턴을 감지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체커를 띄울 수 있는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체커를 띄운다고 해도 선량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도 뜰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당하게 물음을 답변한다면 이런 유저들은 매크로 의심 유저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을 지급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지금 내용들은 개발은 100% 다 완료돼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소비자 분쟁까지 이어질 경우에 행동 패턴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도하고 매크로 유저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특정 지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핸드캡 아이템을 드랍하는 몬스터를 배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해당 몬스터는 GM이 판단해서 능정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몬스터를 사냥할 경우 핸디캡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데 일반 유저라면은 아이템을 확인하면서 획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습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유저는 자동으로 습득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습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일반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습득하게 되면 인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아이템이 습득됐다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해주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유저는 인벤토리에서 해당 아이템을 열고 해당 아이템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을 하면은 핸디캡은 발동되지 않습니다. 핸디캡이 발동된 유저들은 경험치를 아예 못 받고 드랍률이 0%가 되면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예 없어진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핸드캡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아이템을 제거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청하는 내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체커가 대한 발동에 대한 응답입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디어를 계속 근데 지금 매크로 관련된 내용 중에 탐욕으로 획득 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유저분들이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거고요. 인벤토리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처리하고 약간의 보상을 준다고 했듯이 이런 부분으로서 먼저 인지를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눈팅으로 하는 매크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잡고는 있어요. 그 잡는다고 하는 게 잡아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눈으로 대응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그 매크로를 돌리기 힘들게 하는 방향 제재를 통한 무엇보다는 아 매크로 돌리는 게 이득이 안 된다 이런 부분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64비트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저희 이거 64비트는 수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여전히 있는 오토쉐키들. 같은 파티. 이분 사람 같은데. 이 라그나로크 실태입니다. 네, 하토스 12층. 자, 보십시오. 뒤에 똑같은 팀명이 있죠. 43, 끝자리 44, 344. 여기도 또 있네. 그냥 유저인 것 같고, 그냥 유저가 움직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실제 손으로 하는 거랑. 자, 대표적인 타나토스 12층이었고요. 또 오토들이 많은 데가 니프레이. 요즘 니프레이 층에는 오토들이 없나? 2층으로 가야 되나? 어디 보자. 지금 1층에는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갈게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한 마리가 보이고. 자, 움직임도 없이 한번 움직이네요. 여기요? 님?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같은 자리에서만 잠깐 있었는데 피드에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 얘는 있는 애고 새로운 애다. 타나토스에 4개에서 5개, 여기도 최소 한 10개 정도 돌아갈 거예요 아마. 지금 체크한 것만 제가 4개, 8개 체크 안 된 것만 해도 어마하겠죠. 또 여기서도 10개, 12개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 얘기를 벌써 한 3년도 됐어요. 모토를 잡겠다, 뭐하겠다 이야기가 3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구덩이가 나오고 다음부터 이제 오토가 스물스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60 찍는다는 게 정말 시간상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애, 와 미치겠다.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대략 추정 10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유저 신고라고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온 지 몇 달이 되긴 했는데 그럼 제 지금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지금 12개거든요. 리프레임 던전 무너진 오페라 하우스, 흔히 여기서 리플 2층이죠. 다른 곳을 한번 또 가볼게요. 루두스 4층. 여기는 우리 그라비티 쪽에서 한 조치라고는 이런 던전에서 나오는 재화 가치를 그냥 똥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예 돈이 안 되게끔. 근데 오토들은 그 개수를 조져버리면 어쨌든 조금 벌려도 시간상 계속 밀어버리면은 그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비라는 유저가 인던으로 바뀌어서 좋은 점도 있어. 근데 인던 대기 시간도 문제야. 현재 루두스 4층은 또 얼마나 많을지. 자,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네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이제 횟수로 거의 한 4년 차가 접어들어요. 이 오토가 생긴 지가. 그전에는 구덩이나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오토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극소수. 이게 아마 모니터링이나 GM이나 뭐 온다고 해서 뭐 퀴즈를 낸다고 해도 그냥 마을 가버려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차례 뭐 경고나 제재를 먹으면은 그라비티가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로는 얘네들은 그 계정을 잠깐 뭐 휴면으로 돌리겠죠. 어차피 캐릭 키우는 것도 오토로 키워버리면 되니까. 와, 여기 노다지다 갑자기. 저는 요 퀴즈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퀴즈가 나오는지. 요즘 사냥 트렌드가 가기 편하고 경험치가 좀 더 빨리 오르면서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유저분들은 여기까지 잘 내려오질 않아요. 이거 거의 비슷한 색 한 새끼야. 진짜 어떻게 보면 살짝 나 지금 한 캐릭은 훨씬 거부랍니다. 지금 대략 잡힌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이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10마리 정도 있으니까. 네, 룬스 4층이었고요. 좀 다른 데를 또 보여드릴게요. 오토들이 또 많은데. 자, 여기서도 지금 패턴이 딱 보이죠? 누가 봐도 여긴 일반 유저도 오기 편하고 파티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기부, 홈퓨팟, 경모지. 아니, 순찰 한번 뭐하나?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 그냥 올리려고.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보셨나요? 그 사람 했건 안 했건 어쨌든 이런 오토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일반 유저들은 여기서 사냥하면서 여기가 경험치가 좋습니다. 경험치가 좋고 접근성이 편하고.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 와, 여기 진짜 많다. 여기도 대략 아무리 못해도 한 10마리 이상은 될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 특정적인 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12층, 덩이 1, 2층, 뱀심 1, 2층, 깊은 뿌리 하나, 리풀 1, 2층, 흔히 오토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한번 등기별로 조금 솎아치더니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 자, 깊은 뿌리였습니다. 충 본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자, 보이세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다 오토거든요, 여기가. 여기 있는 게 다 오토예요, 지금. 나비를 먹은 거고. 이제 스킬 쓴다. 동시에. 하나, 둘.
아니 다음이구나. 하나 둘 셋. 써요 이게 한 번에 스킬 쓰시는 거? 이게 모르겠어. 나는 내가 뭐 오토 돌린 사람은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한 사람이 돌리건 뭐 한 컴퓨터를 돌리건 어쨌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저가 느끼기로는 이거 솔직히 우리 로그 따고 접속 IP 가능하잖아. 뭐 그건 뭐 법적으로 뭐 소비자 얘네가 조심한 건 뭐 소비자 분쟁, 법적 분쟁. 하나의 기업인데 법무팀 없겠냐고. 뭐 메이플이나 로아는 뭐 흔히 얘기해서 메이저이기도 하고 걔네도 못 잡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어? 그딴 소리는 하고 있고. 아니 뭐 매크로 있어도 저도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이 게임을 즐겨왔어요. 네, 이 게임은 그냥 최근에 얘네가 이제 공정이 확률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지금 라그 방송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돈을 벌고 하는 게 여러분도 후원 말고는 없어요. 저조차도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방송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이 저 라그 하면서 돈을 번다? 없습니다. 나가서 그냥 돈 버는 게 돈 더 벌어요. 일 갔다 와가지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게임 그냥 30, 40대 아저씨들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씨 뭐 나왔네 마네 오늘은 뭐 인던 돌아서 아 오늘 탕카드 못 먹었네 그냥 진짜 소소하잖아. 소소한 재미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제가 뭐 일부러 뭐 탕을 하자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역시 최악의 회사 크크크크 커피 드시고 짜증이 풀리시길. 아이 이런 것도 근데 아니에요. 최악의 회사라고. 고맙습니다. 자, 다른 오토 지역 한번 순찰 좀 한번 더 가볼까요? 또 어디 가볼까? 아까 잠깐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걸리고 진짜 흔히 얘기해서 표현을 안 걸리겠네. 아 속 뒤집어지겠네. 자, 여기도 260짜리 캐릭이 올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260짜리 캐릭이 두 마리나. 와 참 과간이다 과간. 어 너 고장 났냐? 얘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긴 말 들으니까 멈췄어. 얘네들 왜 멈춰 여기서. 같은 파티네 얘는. 야 이게 사람이면은 가만히 있겠냐고. 미치겠네. 얘네 또 다른 업체인가? 야 너도 여기 있어. 야 아씨 날랐네. 아까 부금 깊은 뿔이나 니폴 2층이나 이 오토들끼리도 뭐 상도가 있나? 야 나는 오늘 여기서 돌릴 테니까 넌 쩔로 가. 파티가 좀 다르거든요? 이거 아래쪽은 길든 것 같은데 얘네들 긴말르니까 고장났어. 어 너도 일로와. 아야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 야 이런 오토도 또 처음 보네. 한번 눕혀볼게요. 몬스터 좀 몰아와서. 어 너도 일로와 새끼야. 아씨 이게 정말 사람일까요? 어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얘네 좀 싸구려 썼나? 어 세팅이 잘 안됐나? 어 얘는 수신거부다. 얘는 또 다른 놈이다. 한 놈은 수신거부예요. 네 저 이제 아마 어 정지 먹을 수도 있죠. 네 아유 씨발 뭐 정지 뭐 뭐가 무섭나 개새끼들. 아 씨발 요렇게 해서 죽이니까 뭔가 시원하다. 새끼야 너 뭐야 너 왜 스킬 써? 어 움직인다. 봤다. 와 구덩이 1층인데도 1층만 해도 이렇게 많으면은 지금 2층이 얼마나 많다는 거야. 지금 이게 라그나크 현 실태입니다. 고치긴 뭘 언제 잡을 거야. 어 이제 움직이네. 자 오토 새끼 지금 확인했거든요. 오 지크도 먹어. 방금 지크 먹었네. 야 이거 시간 지나면 아씨 내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지. 1대1창 어떻게 끄는지 모르지.
지금 보면은 저를 이제 수신 거부하고 있는 캐릭터 나오거든요. 아까는 분명히 긴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 수신 거부를 해요. 1대1창 뜰지 모르니까 수신 거부 돼 있고요. 또 수신 거부 돼 있고요. 나 지켜먹고 올라나. 그러니까 내가 그라비티를 맨날 구라비티라고 얘기하고 어? 그리고 맨날 욕하고 이런 거 이슈. 솔직히 나도 이렇게 이슈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내가 아픈 거 정말 싫거든요. 뭐 다른 게임도 오토가 있으니까 라그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게임이 다른 게임이고 이 시장 경제가 진짜 라그는 뭐 로아나 메이플이나 저는 로아나 메이플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그는 그래요. 발프 넌 또 천재야? 오히려 지금 2층이 없어요. 이거 움직임만 봐도 얘, 이분은 사람이야. 그냥 딱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사람이구나 이거 오토나 이게 어느 정도 구별이 가거든요. 이분 퀘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왔던 길을 뒤로 가진 않아요 오토들은. 이게 진짜 라그가 형 아직도 쌀먹이 가능한 게 제련이나 이제 돈 쓰는 사람들은 돈 쓴단 말이죠. 야 누가 얘기해서 그냥 아우 씨 그 제니 거래 안 하면 되잖아. 자 여기는 지금 엠신의 온기 1층입니다. 엠신의 온기 1층 여기도 한창 오토가 들그들 많았던 곳인데 또 하나 있으신 이 보세요. 이런 오해가 또 생깁니다. 예. 뭐 모니터링하는 초보 오토 방금 허공이 삽질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미케니케이만 보면은 더 뱀신은 사람이 없네. 뱀신은 오토가 없네. 똥이 1층이 지금 똥이 1층 너무 웃겼다. 진짜 고맙다. 유튜브 영상에 잘 올릴게. 우클릭해서 신고해봤자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